와. 꺼내볼게요. 자, 우리가 평소에 댓글로 남은 고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뭐 알고 싶다는 걸 많이 봤었잖아요. 네, 네. 네, 딱 내가 잡지 보다 보니까 이 돼지 볼살 굴라시라고 있더라고. 요거를 우리 브리스킷 남은 게 많으니까 우리 브리스킷 남은 거 그런 거를 활용해서 브리스킷 굴라시를 만들면 어떨까 하면서. 와, 진짜 끝내주지 않냐? 괜찮지 않아? 네네. 어, 이렇게 파스타를 계속 먹는구나. 어.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나한테 보기로 원하는 거는 이런 또 미국식, 미국 스타일 그런 바베큐 미국스러운 음식일 테니까 요거를 한번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오, 맛있겠다. 그럼 요거 재료만 해가지고 부탁하면 되겠네요. 네, 재료만 빨리 사러 갔다 오세요. 네. 홀토마토 몇 그램 준비해드릴까요? 홀토마토는 안 돼, 묻었어. 400g, 네. 400g 정도 준비해서. 아, 초리조가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. 맛은 나쁘지 않네, 이거 초리조. 오, 다행이네. 먹어봐. 괜찮아? 네. 저 근데 굴라시가 왜 굴라시예요? 굴라시가 왜 굴라시냐고? 네.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, 임마. 헝가리 말이네요, 헝가리 말. 헝가리어로 구야시라고 하는 거. 그 브리스킷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와, 같이 찢어. 찢을 건데. 네. 그냥 막 찢어도 되나? 그냥 막 찢으면 돼. 어차피 네. 익히면서 이게 알아서 흩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고기랑 토마토 비율만 잡을 건데 네. 고기 6대 토마토 4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뭐 채소는 뭐 알아서 넣고 간은 그냥 대충 맞추면은 뭐 그냥 끝난 거지. 올리브오일 넣고 초리조. 왜 근데 꼭 초리조를 넣어야 할까요? 다른 템이나? 베이컨을 넣어도 되고 네. 소세지를 넣어도 되고 그런 건데 네. 이미 간이 되어 있는 풍미를 더 주려고 하는 거겠지. 나중에 수분을 추가하는 요리에는 네. 여기 막 뭐가 눌러붙거나 이랬을 때 그죠. 너무 안 졸아도 돼. 결국에는 여기에 수분이나 좀 그런 게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다 벗겨지거든. 네, 디글레이즈. 그래. 왜요? 오. 양파가 들어간 요리를 할 때는 네. 이게 나중에 익혀지면은 결국 큰 차이 없을 것 같지만은 이 양파를 처음에 얼마나 잘 익혀주나에 따라서 그 풍미랑 맛이 정말 달라지거든. 양파는 항상 처음에 잘 익혀줘야 돼. 먼저 카라멜라이즈를 해야 되죠.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골든 브라운은 딱 내주고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랑 이런 걸 넣을 거예요. 자, 이제 거의 다 볶아져가니까 마늘 넣지. 마늘. 네. 화이트 와인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리용이 없어서 요리용을 넣고 우리가 판매하는 화이트 와인 넣어야 되는데. 오, smells good, man. 야, 한 잔씩 할까요? 지금 요거를 네. 화이트 와인으로 디글레이징을 해줄 거거든. 네. 아이고, 아까보다. 브루겔란드 마인클랑이라는 화이트 와인인데, 이건 우리가 테이스팅 안 해봤을 거야. 네. 오, 화이트. 아, 이게, 오. 가볍네. 네. 좋다. 오. 여기서? 네. 우리 마세 비결. 브리스킷을 넣어주고. 네. 토마토. 400g 맞니? 네, 맞습니다. 좀 적어 보이니까 조금만 더 추가하자. 네. 토마토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. 1대1로 한다 치고 한 200g 정도 더 크자. 지금 막상 넣어보니까 브리스킷이 양이 상당하네. 그래서 이거 좀 중화하려면 토마토가 그만큼 있어야 될 것 같아. 토마토랑 고기 이렇게. 여기에
물 한 250g이랑 소리조 다시 넣어주면 네. 우리 초리조가 워낙 풍미가 강해서 네. 파프리카 가루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하얀 페퍼만 좀 더 추가하자. 오! 됐어. 네. 얼마나 넣으신 거죠? 몰라. 계량 없이 그냥 매콤하게. 이게 하얀 페퍼가 생각보다 매콤해가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 큰일 나. 네. 우린 또 둘 다 매운 거 못 먹잖아. 네. 이게 생각보다 브리스킷이 퍼지면서 약간 좀 개죽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마 맛은 끝내주지 않을까. 이게 그냥 잡지에 있는 레시피 그대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수정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. 파프리카 가루 넣을까? 너 좀 더 빨개지겠죠? 빨개지겠지. 근데 이거를 아까 전에 볶을 때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넣으면 장담을 못하겠다. 한 스푼 정도 넣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븐 160도에서 일단 한 1시간 정도 해보자. 네. 이게 너무 약하다, 파트가. 오케이. 오케이. 아, 무서워. 무서워. 아씨. 뜨거워. 오케이. 1시간 뒤에. 자, 꺼내볼게요. 조심해. 조심해! 우와. 우와. 미쳤다. 치즈 뿌려놓은 것 같다. 우와. 와우. 우와. 섹시해. 빨리 파슬리 잡혀가지고. 파슬리. 신기하다. 와우. 물이 좀 많이 쪼은 것 같긴 하지만 와 미쳤다. 와 냄새 너무 좋아. 와 여기 이제 소금간을 좀 해야 되거든. 후추는 진짜 살짝만. 와 끝났다. 요거는 조금 식혀두고 식는 동안 면을 싸우자. 면을 아주 빠빠르다 해야 돼. 소금 빠빠라 달래면 빠빠. 너무 많이 안 익힐게. 네, 저 고기 면 좋아해요. 면수 살짝 퍼서 합시다. 네, 저 제가 한번 갖다 놔. 네, 맛있겠다. 와, 진짜 끝내주지 않냐? 와. 미쳤다 이거. 진짜 맛있겠다. 무슨 호사야. 일단 내가 좀 먼저 해줄게. 네. 와 미쳤다. 내가 진짜 혼란. 사워크림. 이게 좀 멋있게 툭툭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무슨 실패. 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맛있네 자신네 이거 네, 필요가 네, 없어. 네, 그냥 맞다. 어. 지금 파티예요 파티. 이게 무슨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. 자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보시. 네. 자 일단 잔 한번 할까? 아 예. 둘 다 와인은 술은 진짜 못하잖아. 자. 와. 고마워. 아우. 어우 아 이게 늘 진짜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맛있습니다. 이 그 반응이 약간 우리 그 편집자님이랑 좀 비슷한 거 알아? 우리 편집자님 약간 납치 리액션. 아니 그 편집자님 뭐, 그거 납치 리액션 하나 따가지고 뭐 넣어주세요. 약간 노제 같이. 와 어때? 야 진짜 맛있어요. 어? 와. 아, 진짜, 이거는 진짜, 오,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
솔직히 이런 식의 약간 스튜 같은 거는 맛없을 수가 없잖아. 브리스킷도 들어갔고.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또 너는 약간 섬세한 거보다 그냥 이런 거 더 좋아하잖아. 아 지금 그냥 코 박고 먹고 싶네. 진짜 최고야. 파슬리도 향이 팍 나잖아. 네. 아 이게 파슬리 향이구나. 이게 파슬리 향인데 네.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넣어줄 수 있죠. 끓는 와중에 넣는 것보다 네. 마지막에 넣고 이렇게 토스트 좀 하고 빵에 넣어서 한번 무조건 맛있겠다. 아 진짜 맛있어요. 와. 이거 원래 내 건데 옛날에 정말 나 이런 거 많이 하다가 댓글로 너무 과식적인 거 아니냐고 그만하라고 했어요. 전 못하자. 아 저는 이거 진짜 아우 진짜 맛있다. 와 파프리카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? 이게 이 세상에서 파프리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인 것 같아. 아, 이 야채 하나하나가 진짜 다 맛이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다. 근데 오늘 이렇게 그냥 저희 만담하듯 이렇게 찍어도 괜찮습니까? 시간에다가 영상으로 고민이 너무 많았잖아. 네.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안녕하세요 문추입니다 막 이러는 게 좀 힘들어서 뭐 엄청 큰 채널도 아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뭐 조회수나 구독자나 이런 것들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냥 원래 내가 억지로 텐션을 올려서 하는 거는 원래 스타일에 성격이 좀 안 맞잖아.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편하지 않을까.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스타일로 찍으면 훨씬 내가 이 영상 찍고 이런데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니, 저도 오늘 이렇게 같이 요리하는 것 같아서 진짜 재밌게 찍었어요. 편하게. 좋았어요. 맛도 너무 있고. 와, 이거 많은 거. 우리 둘이서 거의 한 1kg를 그렇죠? 다 먹고 1kg의 면에다 다음 영상도 좀 약간 이런 스타일로 좀 재밌게 편안하게 찍어보면 될 것 같아. 카메라 의식을 너무 많이 안 하고. 아, 진짜 맛있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도 재밌게 찍어보도록 합시다. 아 진짜 이제 배가 너무 나와서 앞 치마도 진짜 부담스럽다. 줄 짜매면은 배가 툭 튀어나오니까 아 진짜 부담스럽네.